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역사적 인물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담은 윤설민 양의 쉿 들어봐요 지금 그들이 오고 있어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역사반 윤설민입니다. 생각해보면 역사반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예? 네, 역사반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듭글을 쓰고 있네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버렸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역사반 이름밖에 한층 더 역사적 지식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무리 또한 잘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한 이번 매듭글 주제는 매듭글 주제는 역사적 인물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책으로 일리아스 백범일지 남중의 길을 골랐습니다. 이 책은 각각 세 주인공의 모험정신과 위기를 이겨내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을 비교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갈 길이 뭐니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짧게 저희 매듭글이 어떻게 흘러갈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세 책을 정리하면서 세 주인공이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듭글의 끝은 언제나 비교이죠. 짧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교를 끝내고 나면 주인공들은 각각 위기를 모면했으니 저희의 위기 또한 이겨낼 방법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든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의자에서, 책상에서, TV에서 어디에서든 깊이 파면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인정받고 대단한 책들 사이에서 못 찾을 게또뭐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일리아스의 오디세우스. 사실 일리아스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가 아닌 아킬레우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킬레우스보다 오디세우스가 더 좋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로 글을 쓰게 된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파르타의 공주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레스에게 납치되어 그걸 시발점으로 시작된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대 트로이로 장장 1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올림포스의 신들까지 분열돼 각각의 편을 들며 끝나지 않는 피바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끝낸 자가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나 원치 않게 참전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좋은 계략과 판단력, 리더십까지 있었던 오디세우스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리스군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분열이 생길 때마다 그 힘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이 전쟁의 주요 인물 아킬레우스까지 참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가족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으나 오디세우스의 그런 마음이 그리스를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로이의 중요한 조각상으로 알려진 팔라디온 조각상을 훔치거나 전 세계의 승패가 갈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트로이 목마도 오디세우스랑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시달린 것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트로이도 같았고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의 약해진 심리를 이용해 허점을 만들어 그리스 트로이상을 이겨냅니다. 백범일지의 김구 선생님. 백범일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당했던 일제강점기 조선시대에 김구 선생님의 어린 시절부터 나라를 위해 싸웠던 이야기, 가족이 죽고 동료가 죽고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멈추지 않았던 열정 가득한 이야기들을 담아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저희 모두가 알듯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에 대한 원한이 강했고 지지 않겠다는 의지 또한 강했습니다.
고문에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해도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라는 말답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을 가장 앞에 서서 이끌었습니다. 또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을 때 천황은 맞지 않았으나 김구 선생님은 그 일로 우리 한국인은 정신적으로 그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 라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일본에 맞설 준비를 하던 김구 선생님은 한국의 독립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구도 김구 선생님에게 싸워달라 하지 않았으나 김구 선생님은 늘 자진해서 앞에서 싸우셨고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난중일기의 이순신 장군님. 사실 난중일기는 줄거리라는 게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순신 장군님이 매일매일을 기록한 일기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들만이 담겨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하나 읽어드리자면 3월 21일 맑음 몸이 불편해 침대 누워있다가 늦게야 관청에 나가 업무를 보았다. 6월 1일 아침에 탐호선이 들어왔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보니 평안하시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아들의 편지와 조카 봉의 편지도 함께 왔다. 이처럼 정말 이순신 장군님의 기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같은 희로애락 또는 일상을 그대로 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매듭들의 주제를 잡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장군님의 면모를 좀 더 살리면서 소소한 일상을 담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책에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옵니다. 3월 7일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해 움직이기도 어려웠다. 3월 8일 맑음 병세에 차도가 없었다. 기운은 더욱 나빠져 종일 괴로웠다. 3월 9일 맑음 병세가 차차 나아졌지만 열이 올라 찬 것만 마시고 싶었다. 저녁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이런 일기는 책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수두룩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는 저녁에 식은땀을 흘리며 밤새 악몽을 꼬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님은 전쟁이 계속될수록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나 여기서 자신이 약해지면 안 된다 판단하여 더욱 위협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순신 장군님은 가족을 생각하는 모습에서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이름난 효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책에서 보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편지로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다행이라고 기뻐하고 선물로 들어온 미역이나 음식이 있으면 곧바로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또 조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밤새 걱정하느라 또 알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이순신 장군님이었습니다. 전쟁하는 모습만 봐선 결코 알 수 없는 인간미를 전 난중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비교입니다. 먼저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점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주인공은 각각 사정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똑같이 목숨 바칠 각오로 싸우며 되찾고 돌아가려는 일지는 그 누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세 인물은 모두 다른 상황을 겪어왔지만 결국 그들이 도달하고자 마음은 같다 여겨집니다.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생기는 책임감은 도망갈 수 없게 꽉 붙들었지만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비교 다른 점. 오디세우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신들 또한 가담해 있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이고 자신의 실수로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생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기에 목숨의 무게를 느끼며 냉철해져야 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그 무엇보다 가볍게 나뒹구는 것이 전장이니 그 모습을 보며 오디세우스는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참전했을지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위해 늘 한 몸 바쳐 싸우셨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에 늘 각오를 하고 굳게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딸과 아내가 죽고 많은 동료들이 죽었지만 김구 선생님은 동료가 죽어도 그 뜻을 읽는 자가 있다면 지지 않는다 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으나 이순신 장군님은 본래 걱정과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변인들을 본인만큼이나 각별하게 생각하고 혹여나 무슨 일이 있다면 걱정하느라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순신 장군님이었기에 몸이 상해가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큰 그릇을 가진 분이었기에 주변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 선생님 아직. 결론.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인공들의 위와 이야기를 많이 알아봤으니 지금 우리의 위기 또한 알아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위기를 찾는다고 했을 때 지구온난화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좀 뻔한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2023학년도 가을 계열 학기에 아주 열심히 배웠던 통전공부, 수공부와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때 배운 내용은 줄에 관련된 내용으로 접촉, 대상, 경계를 더불어 점점 개인화되면서 삭막해져가는 사회를 배웠습니다. 둘, 즉 기긋은 경계가 있다는 뜻으로 너와 나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둘의 세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너와 나의 경계는 연한 연필에서 볼펜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으로 바뀌어갑니다. 지금 저희 사회는 극심한 둘의 세계이지만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회는 나아지는 쪽이 아닌 점점 나빠지는 둘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수학학원에는 저랑 같은 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학원에 오고 두 달 가까이 돼가는데도 저희는 말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점점 말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아지는 방법은 없다 생각했고 저는 그 다음날 친구에게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이라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 친구는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숙제 이야기, 시험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관계란 서로의 노력이 있다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지금 사회는 어쩌면 제가 처했던 상황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화되는 것을 계속 두는 것이 맞을까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키오스크, 인건비가 절약되고 직원이 진상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다른 부류이기는 하나 점점 사람 사이의 대화가 AI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편리함도 분명 있지만 저는 계속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꾸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 초기이니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저희의 삶에서 대체되는 것들이 많이 생길 텐데 사람 사이의 정이 대체되는 세상은 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내가 배울 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안의 그릇이란 본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 앞에 인물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큰 그릇을 가진 장군님의 면모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유전이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런 타고난 자들을 제외하면 평범한 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평범한 이들 사이에서도 분명 더 나은 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자들은 타고나지는 않았으나 노력으로 타고난 이들의 뒤를 쫓는다. 공부든 뭐든 원래 천재가 한 명 있으면 나머지 수백만 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건 타고나지 않았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노력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냉면 그릇을 타고 난 주인공들은 정말 대단한 인물로 잘 거듭난 것이고, 저는 밥그릇이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잘 꼬집고 늘리고 다듬어서 국그릇 정도로 거듭나보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안녕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와서 입이 달싹거릴 정도로 나와도 뱉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이거 하나라면 저는 아마 한 번 더 뱉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역시 역사반의 실질적인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글이라서 그런지.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